그런데 이제 상당히 의욕이 넘치시는데, 네. 여론조사를 보면, 어제 여론조사인가요? 정몽준 의원이 어쨌든 제일 높게 나오고, 그 다음에 김황식 전 총리가 중간쯤 나오고, 우리 이철근께서는 조금 떨어지는 걸로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어쨌든 이게 박원순 시장하고 1대1로 싸우려면 본선 경쟁력도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경선에서도 뭐 1등을 해보게 경선이 빨리 되는데, 펼쳐져야 네. 지금은 인지도 조사에 불과하잖아요. 지금은 설거지 하다가 또는 뭐술 마시다가 전화가 오면 받으시는데 들어본 일은 빨리 찍 누르고 끝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어떤 정책을 갖고 있고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세요. 당연히 그런 걸 펼쳐드릴 기회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경선이 한 달쯤 길게 있으면서 이런 거를 말씀드려야 누가 누군지를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들어본 이름 찍는 이런 여론조사 갖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경선이 충분히 펼쳐져야 이 지금의 인지도 조사가 제대로 된 조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지도 조사가요. 인지도가 높으신 분들은 이미 호불호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가도 지지도가 올라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분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시민들은 좋다 싫다를 이미 정해버렸기 때문에 시간이 가도 안 달라져요. 근데 인지도가 낮은 사람은 시간이 경선을 가면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두 분보다 훨씬 경쟁력 있는 후보로 클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들어보시면 세금 내도 아깝지 않게 해줄 사람 대권에 마음이 가서 정신이 팔려가지고 자기 대권 가는 디딤돌로 서울시장 자리를 이용하지 않을 사람 누군지 뻔하지 않습니까? 대권 갈 사람을 여기다 대권 갈 앉혀놓고 사람은 누굽니까, 그럼? 두분다 대권 간다고 유명하신 분 아니에요? 두 분, 여기서 말하는 두 분은 정몽준 의원과 김황식 전 총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뭐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박원순 계시니까 시장은 어떻습니까? 대권 가시는 걸로 유명하신 분 아니에요? 그분도 마찬가지다. 네. 하여간 우리 최고위원께서는 서울시장에 올인할 자세가 돼 있다. 네. 1년 365일 24시간을 시민의 삶을 바꿔드리기 위해서 발로 뛰고 그것만 생각할 사람, 서울 경제를 제대로 일으켜 세울 사람이 누군지 시민들이 정확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박원순 시장도 대권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대통령감이 누가 저를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나오셔가지고. 그리고 근데 정몽준 의원께서는 임기를 다 채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임기 중에 대권 도전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심과 동시에 그 약속을 어기면 대한민국 정치판을 떠난다는 서약을 하시라라고 공개적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방송에서 다 그렇게 약속을 대한민국 정치판을 떠나겠느냐라고 사회자가 물어보시는데 답을 피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서약까지 하면서 그거 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왜 못하시죠? 아니, 그 5년 뒤, 4년 뒤, 5년 뒤를 아니, 어떻게 예측을 하면서, 임기 중에, 임기 중에. 하여간 서약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서약을 해야 되지 않나요? 왜 못하실까요? 말씀 한번 안 해보셨어요? 정몽준 의원과 저 김학식 전 총재 때. 알겠습니다. 저 이철근 저 열심히 뛰시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